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3편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편 1절.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랬을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우리에게 구원의 날개를 달아주신 땅에 있던 세상의 중심에 있던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참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복음이 복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다윗 왕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대적이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그 아들로 통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아들로 통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 앞에 내 옆에 내 가족에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다윗 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이 이 지금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지금 반역하는 다윗 왕보다 자기가 왕이 돼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 왕이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받는 고난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단 마귀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그것은 그러니까 제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옛사람이, 내 속, 우리들 속에는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옛날에 율법에 있던, 율법의 행위에 있던, 선악과를 까먹었던, 선악과가 더 좋았던, 세상의 중심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것이 익숙했던, 죄 짓는 것이 익숙했던, 보여지는 것으로, 임시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했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율법으로, 너희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러한 모습, 너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너희가 하고자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고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의 옛사람이 소, 양, 염소, 비둘기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러졌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드리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것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흠양하실 때, 너는 이제 너의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 사람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그것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 새 사람을 통해서 너희 속에 그 새 사람 영원한 것을 너희 속에 심어준 것은 너희는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육체의 가운데 있으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씩 너희들에게 입혀주셔서 너희가 이제 이 세상 육체를 땅에 묻고 너희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이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 그것에 의해서 너희의 영원한 삶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을 본다면 오늘날에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가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에 의해서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얼마나 했는가를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100점 맞은 사람도 100점 맞은 사람은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80점, 79점, 70점 어떤 사람은 1점 맞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1점 맞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히 살아갈 때 1점에 대한 그런 수준에 의해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고 80점 맞은 사람은 80점의 그런 수준에 의해서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50점 맞은 사람은 50점 맞은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아까 1점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은 아는데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아버지를 감사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몇 점을 맞고 가느냐 이 세상에서 몇 점의 성화 구원을 이루고 영화 구원의 모습으로 50점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50점 넘어서부터는 이제 자기를 성화원 이뤄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영화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다윗왕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빛이 누구예요? 다윗왕의 빛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빛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왕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는 소금처럼 필요한 곳에 녹아져서 빛을 드러내는 빛이 예수께서 저번에 그 저기를 한번 보니까 그 복음 저번에 찬송 부를 때 복음성가를 한번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죠. 바울은 바울 자신을 우리가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예수 제자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권의 제자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삼으시고 자기를 바울을, 베드로를, 요한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시고 온전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에서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갈 사람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바울 신학이라고 말한다죠. 바울 신학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바울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이 예수,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일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신학이지 바울 신학은 그건 신학이 아니죠. 어떻게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신을 알고 신을 믿고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었지만이니 나의 대적 여기서 나의라는 것은 세 사람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 다윗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가 군림하지 않냐고 자기가 백성을 다스리지 않냐고 자기가 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세워줬습니다. 내가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의 그 왕국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새 생명을, 새 사람을 이제 반대한 대적이 어찌 그리 많다.
않은 거죠.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 대적들을 통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또 나를 치는 자 계속해서 다윗왕을 너는 내놓아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아들이 아들 압살롬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될 거야. 다윗이 자기가 표면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왕이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랑했나요? 자기가 항상 전쟁 나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전쟁을 나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이실까요? 적들을 붙이실까요?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의 대적들이 나의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이 나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돼야 할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키는 많은 사람이 있어 사람 옛사람들 많은 사람 지금 다윗왕이 저나 여러분이 세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우리들을 치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저는 다윗왕은 강주하니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서고 있을 때 옛사람의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새 사람의 모습에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환경 가운데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환경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나를 내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하는데 나를 붙들고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자기의 그 지금 사건과 환경적인 것을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칼로 죽이고 자기의 피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피입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옛사람의 육체도 드려져야 되지만 옛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 사람의 육체는 생명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사람 육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육축 안에서 가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생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신령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 그래서 다윗이 다윗왕 셀라. 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 아들이 나를 치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왕을 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상태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새 사람이 있을 때는 나의 대적 나를 신앙에 방해하는 모습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지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의 신앙이 중단이 되지 않냐. 너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야겠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